예, 오늘 저희는 킨텍스 전시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나노코리아 2023 현장입니다. 나노코리아 2023은 각종 분야의 나노기술에 관한 기업과 학계의 연구 결과물 혹은 상용화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한 나노기술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를 모셔서 라이브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요. 저희가 한번 과거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상 1등상 받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우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1년 딱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걸 뭐 교수님이 뭐, 그전에도 뭐 상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번에 또. 대표님이 예측 하셨나봐요. 그, 이번에 그 수상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나노 구조체를 이용해서 수소 전기차 및 2차 전지의 열폭주와 날숨 진단에 활용되는 고감도, 고신뢰성 수소 센서를 개발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지난번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만, 오늘 뭐 다시 한번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뭐. 교수님이 개발한 그 수소 센서는 어떤 원리로 그 수소의 누설을, 감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제가 수소 센서를 한 20년쯤 네. 연구를 해서, 네. 근데 사실은 뭐 측정 원리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네. 아마 작년에 제가 국가 핵심 소재 연구단이 발족을 하고 네. 그래서 D1렉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네. 제가 했던 거는 산화물 반도체를 네. 이용해서 가스를 네. 있는 거고 네. 산화물 반도체가 나노 구조가 되면 네. 가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표면에 특성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전기 신호를 저희가 읽어서 야,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하고 원래 그 국가핵심 소재 연구단의 원래 이 출범 취지는 우리나라 수소 전기차의 네. 이 폭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원래 시작을 했었죠. 근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가 이제 너무나 대비가 됐어요. 현대차가 세계 1등 기업인데 수소차 만드는 데 있어서 그때 네. 그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와서 네. 조금 더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왔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외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전기차의 가장 두려운 일은 네. 이 배터리가 폭발하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열폭주죠. 그래서 그 열폭주를 막는 첫 번째 심톰이 수소예요. 그래서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수소 센서는 이 ppm 레벨로 읽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 전해질의 과열로 수소가 나오면 제일 먼저 심톰을 읽어서 온도를 낮추곤 하는데 지금 이제 응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불이 나기 전에 전조 현상으로 수소가 조금씩 그렇죠. 새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와 유사한 또 이 산업 응용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변압기예요. 변압기. 변압기요. 네. 변압기 폭발도 네. 실제로 이 절연유에서 네. 수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폭발하게 되죠. 근데 네. 아주 드문 현상이지만 한번 네. 폭발을 하고 나면은 이 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 되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응용하려고 굉장히 해 왔었고 그래서 네. 뭐 변압기 그다음에 네. 전기차. 전기차. 네. 그다음에 이제 날숨이라고도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 예. 우리 몸에서 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수소가 나와요. 전체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하고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장 안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득세를 하면 네. 제일 먼저 수소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사람 1ppm이 나와요. 아,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 50ppm 나옵니다. 그러니까 50ppm.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ppm 레벨로 읽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의 장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숨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걸 이제 상용화 하려고 네. 저는 이제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연말쯤에는 연세대학교 이 기술지주회사로 저희 회사가 아마 창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기존에도 수소 누설 모니터링 제품들이 네.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교수님 그 연구 결과물하고, 네. 기존에 나와 있던 거하고의 그 큰 차별점 이런 것들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물론
거의 수소 센서의 역사를 지금 보면 대충 한 60년쯤 잡고 있는데 네. 연구자들마다 다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죠. 그래서 네. 상용화가 된 것도 있고 상용화가 되지 않고 연구로 끝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이번에 초청 강의를 할 때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아직 특허도 한 20개쯤 돼서 포트폴리오 네. 만들어놨는데 이게 네.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데 저희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거냐면 팔라듐 수소를 가장 잘 먹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네. 수소 저장합금으로 쓰기도 하고 수소 센서로도 쓸 수 있는데 팔라듐 금속 안에 수소가 들어오면 전기 전도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걔네들을 얇은 방막으로 네. 만들어서 수소가 들어와서 전기의 특성을 읽는 연구를 했는데 한 10년 전에 이제 제 학생이 그걸 실리콘 그런 딱딱한 기판에 올리지 말고 고무 기판에 올리면 얘네들이 팔라듐에 크랙이 생깁니다. 원래 크랙은 이 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근데 그 크랙이 일종의 나노 갭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팔라듐과 팔라듐 사이의 빈 공간을 수소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팽창을 하거든요. 금속을 먹고 이렇게 마치 스폰지가 이게 늘어나듯이 늘어나서 굳게 되면 전기 신호가 오고 그 다음에 수소가 없으면 떨어지고 예. 이거를 이용한 게 사실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네.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건 상온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상온에서. 기존의 네. 산화물 반도체는 센시티비티가 1ppm을 읽을 수는 있지만 네. 온도를 한 300도쯤 올려야 네. 얘가 고온에서 작동된다고 읽고 근데 저희 고무 기판에 만든 거는 상온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됐고 저희가 현대차와 공동으로 개발한 거는 영하 40도에서도 수소 센서가 작동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산화물 반도체로 하는 것들은 아주 낮은 농도를 정확히 읽는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고무 기판에도 한 거는 상온에서도 읽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폴리머 위에다 증착을 한 게 있더니 마치 롤투롤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화 경제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수소 전기차가 많이 생긴다면 그냥 이 수소 충전소에다가 많이 붙여놓을 수 있는. 그렇겠네요.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뭐 사업화 뭐 개인적인 사업화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 네. 이걸로 지금 다른 데 뭐 기술 이전을 시켰다거나 뭐 이런 예. 그게 이제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텍이라고 하는 아모 그룹이죠. 아모 그룹이 있죠. 네. 아모 센스. 아모텍 그다음에 아모 그린텍, 네. 아모 센스라고 하는 한 500억쯤 하는 네. 이 자동차 전문 부품 기업인데 네. 거기에 저희 기술이 7억의 기술 이전이 됐고 네. 자동차용으로 지금 계속 개발하는 것이 작년에 제가 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수주한 이 국가 핵심 소재 연구단의 핵심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그게 원래 5년짜리 프로젝트인데 지금 수소차가 빠른 속도로 시장화가 안 될 수도 있어서 2차 전지의 폭발을 관련한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 얘네들이 어느 때 가장 정확하게 열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그 모니터링하는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이 화학융합 인증시험원하고 네. 저희가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이 배터리 팩을 큰 이 방폭 벽 안에 넣고 네. 실제로 온도를 올려서 터트립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 폭발력이에요. 이제 앞으로 사실 2차 전지의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폭발의 위험이 훨씬 커지고 폭발이 됐을 경우 그 피해가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에 좀 응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것도 아마 아모센스랑 많이 공동 개발하거나 안 그러면은 융합시험연구원하고 같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센서는요. 네. 만약에 전기차에 탑재가 된다고 하면 어떤 한 부위만 탑재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위에 좀 탑재가 돼야 디텍팅이 훨씬 더 원래 수소 전기차는 네. 네. 수소 탱크와 그 다음에 그 이 실제로 스택까지 가는 그 중간에 해서 보통 3개 내지 4개를 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상용 트럭 같은 데는 한 6개쯤 달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군데에 만약에 누출되는 거를 발견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누출이 돼서 만약에 폭주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뭔가 얼럿을 줘서 그렇죠.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 제일 먼저는 실제로 디텍션이 되면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 뭐 CO2 퍼징을 하고 아. 온도를 낮추거나 네.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셧다운을 시켜서 더 이상 전기를 폭발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연구도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학에서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 관련한 연구를 좀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요, 지금 네. 만약에 대량 생산화를 해야 된다면 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산화물 반도체는 6인치 웨이퍼에 네. 이 산화물 반도체를 증착해서 만들고 있어서 이제 원래 뭐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하는 수준은 이렇게 보통 손톱만한 반도체 실리콘 위에다 하는데 웨이퍼 스케일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작은 이 제조사하고 같이 그래서 웨이퍼 스케일로 하는 걸 해야 지금 그거를 이게 2차 전지 열폭조에 쓰거나 예. 안 그러면 우리 신체에서 나오는 수소를 읽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까시거나 뭔가 어디에 뭐 파운드리를 맡기시거나 이래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웨이퍼 스케일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걸 이제 그걸 대량 생산을 해줄 기업을 찾아서 그쪽에서는 만들어 주고 저는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원천 기술과 그다음에 특히 나중에 모듈로 만드는 그 기술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네. 쪽으로 지금 현재 협력하고 있는 뭐 기업이라든지 저희랑 지금 국가핵심 소재 연구단에 MEMS라고 하는 MEMS. 회사가 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서 일단은 좀 그쪽 관련한 이 웨이퍼 스케일로도 만들고 네. 계속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개당 단가는 아직 지금 추정하기는 어렵죠. 지금 기존에 있는 상용화된 수소차에 들어가는 센서가 지금 한 3만 원쯤 하거든요. 센서 하나에? 하나에 3만 원. 3만 원. 근데 그게 20년 전에 제가 현대차에 의뢰를 받았을 때 일본 센서를 사다가 달아서 하나에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한 3만 원쯤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몇십만 대, 뭐 몇백만 대가 되면 양이 훨씬 더 이 가격도 싸지겠죠. 배터리 팩에는 여러 개가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디자인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파우치에 하나만 다른 게 아니고 셀마다 달거나 안 그런 대표 셀에게 달아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관련한 특허들도 좀 미리 준비하고 또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연말에 하신다고요? 지금 뭐 학교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네. 정부에 또 이 창업 지원하는 이 정책들이 예, 펀드가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아마 10월쯤에는 아마 일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적당한 시점에 네. 제가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네. 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말씀 고맙고 예. 국무총리상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또 다시 1년 만에 인터뷰를 하게 됐고 또 인터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수소센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